별난티비 화이팅! 걸려서 하는 코너링 우리 첫날에 첫날에는 우리가 그냥 했잖아요. 그쵸? 시선에 의해서 리미드로 이제 우리가 쇼텀 배우고 그거를 이제 미들로 이제 가져가는 단계로 하는 거예요. 결국엔 코너링이죠, 그렇죠? 네, 코너링인데 쇼텀은 방향이 계속 앞쪽으로 가죠.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앞에가 선회를 하게 돼 있어요. 머리가 방향을 이렇게 틀게 돼 있죠. 그런 이제 미들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항상 뭘 새로운 걸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 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골격은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코너링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코너링? 네. 핸들링.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안장에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뉴트럴 포지션. 네. 두 번째는요? 핸들링. 자, 기울기가 중요한 거죠. 기울기. 코너링은 기울기가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자전거와 내가 같이 기울어지는 게 뭐죠? 린 위드. 그렇죠. 우리가 시선에 의해서 시선을 돌리고 코너를 바라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기울잖아요.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이렇게 기우시는 분은 없단 말이죠. 자연스러운 린 위드. 네. 그 다음에요? 린아웃. 뭐로 하는 거죠? 기울기. 아니요. 린아웃을 뭐로 만드는 거죠? 린아웃이요? 아니요. 몸무게 이동을 린 위드라고 배웠죠. 그렇죠. 핸들링. 네, 핸들링. 우리가 핸들링을 배웠잖아요, 그쵸? 네, 핸들링을 왜 배웠죠?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그럼 그 반대도 아셔야죠. 네, 핸들링을 한 이유가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면 기울기를 하기 위해서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너를 넓게 벌려놓은 것 뿐인데 그냥 이거밖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네, 기울기, 코너링은 기울기, 그죠? 기울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 핸들링이라는 기술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하시면서 막 원이 커지고 코너 지나가서 코너링 돌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쵸? 왜 그럴까요? 그쵸? 시선의 문제기도 한데, 네. 그게 시선의 문제기도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콘이 코너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 다 콘에 가셔서 코너를 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앞바퀴가 콘에 딱 가서야 코너를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코너를 시작한다라는 말은 어디까지 얘기했죠? 기울기를 주고. 아, 예, 기울기. 콘. 네. 콘에서 코너링을 시작한다. 그럼 시작은 코너의 진입일까요? 중간일까요? 아웃일까요? 중간. 시작은 코너에 진입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콘에서 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하시니까 코너가 늦는 거예요. 이 콘은 뭐죠? 코너의 중간이에요, 중간. 그쵸? 정점을 표시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S자로 이거를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콘이 코너를 시작해야 되는 점이 아니라 진입과 탈출을 구분짓는 경계선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쵸? 바나나로 얘기하면 딱 가운데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진입부터 놓치고 오셨기 때문에 코너에서부터 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라운드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한 박자씩 늦게 가는 거예요, 코너. 근데 이게 트레일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땅을 잘 돌려면 진입부터 기울기를 만들어서 이미 곡선으로 시작을 하고 정점을 지나서 탈출로 가야 되는데 코너로 가다가 코너에서 코너도 하고 하시니까 항상 늦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콘과 콘 사이에서 반을 딱 잘라서, 네. 가운데 반 이전 거는 전 코너 거예요. 탈출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또 가운데 잘라서 앞쪽으로는 그 다음 코너의 진입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어디 무슨 기울기로 나와야겠어요? 이런 기울기로 나와야겠죠. 그럼 가운데가 지났으면 이제 점점 저 코너를 위한 준비를 하고, 여기서부터 코너를 해서 이 코너를 이쁘게 지나서 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부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풀어 나가지 않도록 코너를 타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예. 예.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갖고 있는 걸로 일단 저희 여기 안 올라가고 이것만 해볼게요. 동물에도 자전거 타지. 가보실게요. 가보실게요. 페이스가 느린 분하고는, 느린 분들은 이게 또 롱처럼 느껴져요. 네. 콘과 콘 사이 간격이 머니까 직선으로 가야 되는 구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코너와 코너만 존재할 수 있죠. 네. 코너와 콘만 존재할 수 있고, 자, 왼쪽 코너, 오른쪽 코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 교차하는 점이 턴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가 탈출과 진입이 맞붙는 구간인 거죠. 그게 턴 포인트고, 네. 턴 포인트가 이상적인 건 여기에요. 5대5 가운데. 근데 턴을 잡고 여기에다 맞춰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지나가려고 노력해요. 무슨 상태로? 코너링 중인 상태로. 이해되셨죠? 네. 코너링은요, 이제 능숙해지면 공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공을 내가 이렇게 잘 던졌잖아요. 그러면 공이 내 손을 떠나면 끝난 거죠. 그쵸? 코너링은 진입에서 코너링에 내가 기울기를 만들어 자전거를 던졌으면, 예, 이미 진입, 그러니까 중간과 탈출이 어느 정도 결정돼요. 그러니까 진입에서 코너링을 잘 던져야지만 좋은 궤적으로 코너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입 위주로 자전거를 타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진입이 잘 되면 탈출은 아주 쉬워요. 네, 탈출은 별 동작이 없어요. 나중에 다리만 펴면서 나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공을 잘, 손에서 잘 공을 떠나 보내기 위해서 잘 던지는, 결국에는 코너링도 제구가 돼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코너링의 형상을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내가 타고 있는 속도를 계산하죠. 그래서 아, 이 정도 코너링에서 내가, 아, 이 정도 코너에서 내 속도에서는 이 정도를 기울여야 자전거가 돌아가겠구나 라는 걸 상상을 하시고 이미 어느 정도 모션을 만들어야 돼. 네, 그 다음에 타면서 아, 속도가 조금 빠르면 조금 줄이고, 아, 궤적이 조금 커지면 조금 더 높이거나 조금 더 돌리거나 하는 정도의 수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수정밖에. 네, 대부분은 시선으로 해서 진입 때 어느 정도 다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너를 던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제가 하는 표현인 거죠. 네, 공을 던지듯이. 네. 여기 처음에는 조금 수월한데요. 나중에 가면, 네,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이거 좀 자세도 깨지는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 상황에 맞게 어쨌든 속도가 없어지면 이제 기울기를 못 가져가니까. 네. 네, 여기는 이제 연습이니까. 네. 중간에 페달링 좀 하셔도 돼요. 네, 속도가 많이 떨어지면 그냥 페달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페달링 하면 여기까지 와버리잖아요. 거기서 반토막짜리 코너 돌고 그 다음 코너부터 잘 돌십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자전거, 그 산악 자전거는요, 코너링이 이만큼 분량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죠. 윌리, 호핑, 이렇게 계단 타기, 드랍, 점프가 이만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코너링의 양이 진짜 많아요. 코너링이라는 거 자체가 내용이 엄청 방대하죠. 스키도 거의 코너링이 전부잖아요. 네, 그거만큼 자전거도 코너링의 양이 이만큼 있어서, 네, 그거를 다 이해하시거나 다 배우시기에는 이번에 이제 교육으로는 좀 부족하고, 네, 기본적인 일단은 맥락은, 네, 우리가 코너링이라는 걸 앉아서 하진 않죠. 일단 지금은, 네, 뉴트럴 포지션 상태에서 하니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뉴트럴 포지션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너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울기라는 거. 우리가 기울기는 상황에 맞게 조합으로 하는 거예요. 자,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면 원심력이 세겠죠. 그럼 자전거가 잘 기울어질까요, 안 기울어질까요? 잘 안 기울어지죠. 네. 원심력이 세니까 날아가려고. 바깥으로, 네, 날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뭐 쇼트트랙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자꾸 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현상이, 그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자,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잘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죠. 속도가 빠른데 내가 아웃으로 가면 원심력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린인? 속도가 빠를 때는 린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체중을 그냥 코너 안쪽으로 확 기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심력이 센 상태에서 균형이 맞으면 안 넘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산악자전거는 산에서 타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심력이 그렇게 빠른 센 속도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원심력이 세다라는 걸 느끼시려면 40km 이상을 타셔야 돼요. 시속 40km. 근데 싱글에서 시속 40km로 달리려면 일단 중수 이상이셔야 돼요. 네, 중수 이상.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원심력이 어떤 상태에서 자전거를 보통 타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원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악자전거가 자꾸 린아웃 린아웃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가면 코너가 가팔라요? 안 가팔라요? 가파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가파르죠. 온로드에 비하면 코너, 우리가 도는 궤적의 코너가 항상 되게 좁단 말이에요. 코너가 좁다라는 거는 자전거의 기울기를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타고 있는 속도나 그 다음에 땅이 비포장이니까 타이어 접지력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를 만들기에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린아웃을 쓰는 거죠. 린아웃은 뭐예요? 자전거에 필요한 기울기를 주는데 자전거가 원심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쓰러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와 나의 관계가 내가 코너의 바깥쪽에 있어서 자전거를 나보다 조금 더 기울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 체중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거죠. 균형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결국에는 린 위드건 린 인이건 린 아웃이건 다 공통적으로 방향성은 뭐냐면 자전거를 잘 기울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린 위드 린 인, 린 아웃은 어떻게 보면 개념은 반대잖아요. 근데 방향은 다 같다라는 거죠. 자전거의 기울기를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뭐에 따라서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거 타시면서 막 도로, 막 엄청 긴 도로에서 내리막 꽂으시면서 막 50km, 60km면은 거기서 막 린 아웃 타시면 안 돼요. 잘 안 기울어져. 그때는 그냥 린이드에서 자연스럽게 시선 보시고 조금 린인 해도 되고. 네. 오토바이 어떻게 해요? 코너링 돌 때 무릎이 땅에 닿을 때까지 린인 하잖아요. 자, 오토바이 여기다 두고 사람이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가잖아요. 오토바이 무겁죠. 타이어 넓어가지고 편평지 넓으니까 접지력이 더 좋죠. 속도 엄청 빠르죠. 안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간 힘을 써도 잘 안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네. 제가 그러니까 싱글을 한동안 안 타고서 인도 타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턴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좋은 습관이 든 게 린 아웃을 하는 습관이 저도 모르게 든 거예요. 그게 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렇게 턴이 길어질 때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린 아웃을 하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잘 버틸라고. 그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빠르다는 기준도 사실 거기서 40km 이상은 안 될걸요. 그렇죠. 한 뭐 많아야지 30km, 25km. 결국에는 본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그 기울기에 비해서 속도가 느린 거예요. 나는 빠르다고 느끼죠.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빠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조합이니까 내가 린 인을 쓸 수도 있고요, 린 위드를 쓸 수도 있고, 린 아웃을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조합으로 자전거가 필요한 기울기를 만들 것이냐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1이라는 기울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린 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린 위드로 만들 수도 있고 린 아웃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산악자전거는 대부분 린 위드랑 린 아웃을 많이 쓰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웬만하면 그 두 개를 조합해서 기울기를 만들죠.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 플러스 그게 같은 속도여도 포장되어 있으면 린 인을 쓰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접지력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원심력. 접지가 더 좋으면 내가 조금 더 무리해서 기울여도 자전거가 버텨요. 근데 접지가 안 좋으면은 버티지 못해요. 그립이 확 터져버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이게 단순하게 또 속도라고만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접지력도 영향을 끼치는 거라서.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질문이긴 한데 산에서 막 타다 보면은 쉽게 해서 쓸릴 때가 있잖아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했을 때 브레이크랑 바람 이렇게 뭐라지? 바람 넣기 정도? 그게 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미치죠. 그냥 코너링 말고 그거는 너무 디테일한 질문이니까. 그 일단은 그 그러니까 그 그립을
읽는다고 얘기하죠. 네. 그립 상태가 아니라 이제 미끄러지는 상태는 네. 그립을 읽는 거고, 그립을 읽는 상태는 정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네. 그립이 약해서 그립을 읽는 것과 네. 그립이 강해서 그립이 터지는 거. 네.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한 개 그립을 넘어서 그립이 터져버리는 상황. 그다음에 한 개 그립이 아니라 아예 그립이 너무 루즈해서 그립이 없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정반대 상황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가더라도 한 개 그립을 지나서 자전거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거를 잘 감지하셔야 되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립이 없어서 그립을 잇는 경우가 많죠. 네, 그거는 이제 자전거 위에서 그 경사에 따른 뉴트럴 포지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무게 배분이 안 좋아서 막 뒤로 쫙 빠져가지고 브레이크 잡아요. 앞바퀴가 막 슬립이 나죠. 그게 앞바퀴에 접지를 못 주니까 앞바퀴가 잠기는 거예요. 금방 브레이킹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뒷바퀴도 마찬가지죠. 내리막을 이렇게 뉴트럴 잘 잡고 타고 있으면 뒷브레이크는 조금만 잡아도 그립이 없기 때문에 확 슬립이 나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브레이크를 좀 풀어준다든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포지션을 조금 더 뒤로 이동을 시켜준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흐르는 걸 이용해서 라이딩을 한다든지 아, 내리막 타는 사람들 보면은 얘가 흐르잖아요. 흐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반대로 돌리죠 다시. 그러니까는 막 촥촥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차피 브레이킹은 필요한데 이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한쪽으로 빼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뤄버리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피시테일처럼. 그런 게 이제 기술인 거죠. 우리가 코너를 내리막을 막 쏘다가 코너 앞에 딱 있어요. 풀브레이킹을 때리잖아요. 그럼 얘가 일로든 일로든 어느 쪽으로 흘러요. 네. 거기서 이제 스칸디나비안 플립 같은 코너링 기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자동차로 얘기하면 이제 관성 드리프트라는 모션인데 왼쪽 코너를 돌기 위해서 자전거 꼬리를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확 왼쪽 코너를 돌기 위해서 자전거 꼬리를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확 전개시키면서 이렇게 두 번 턴을 하는 S자로 이런 기술들이 브레이킹과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자전거의 모션을 이용해서 코너를 더 스무스하게 잘 빠져나가기 위한 이제 테크닉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전거 가로로 돌려버리면 제동도 훨씬 잘 돼요. 네. 직선으로 그냥 꽂으면서 제동을 하는 것보다 얘를 가로로 만들어버리면 자전거가 어쨌든 뒷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방향이 아니라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동도 좀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데 항상 그 복합적인 상황은 다 그 본질적인 이론으로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 본질적인 이론은 결국엔 뉴트럴 포지션 기울기를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은 린위드, 린인, 린아웃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왜 MTB는 린위드와 린아웃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계산하셔야 돼요. MTB 파크에 가면은 사실 린위드로 대부분 코너를 돌아요. 왜 린위드로 코너를 돌까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코너를 코스 자체가 뱅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뱅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벽이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벽의 수직으로만 수직. 근데 수직이면 이게 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보면 이건 수평이잖아요. 네. 이것만 잘 만들어주면 버티는 거예요. 네, 바깥으로 자전거가 나가지 않도록. 뱅크라는 지형지물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파크에 가면 오히려 린아웃을 많이 쓸 일이 그렇게 없어요. 물론 상급자 코스에 가면 또 아기자기하고 엄청 타이트한 코너들이 많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노멀하게 처음 타는 코스들은 제일 스케일이 크고 제일 길이 넓고 제일 뱅크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런 데서는 오히려 이런 린아웃 코너링 테크닉 쇼턴 같은 거를 아주 많이 쓸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우리가 코너링을 다루는 테크닉이 이제 싱글에서 훨씬 더 어렵죠. 싱글은 뱅크가 없잖아요. 네. 싱글은 뱅크가 없으니까 오픈되어 있는 코너링을 우리가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울기를 잘 만들고 잘 땅에 밀어 넣어서 접지를 유지한 채로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싱글에 가면 코너링에도 아주 살짝 뒤질 수 있는 뱅크 같은 턱들이 있어요. 네. 걔를 최대한 이용해서 딱 거기를 의지해서 도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본 거에다 자전거를 밀어 넣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거기 밀어 넣는 게 30cm가 안 돼. 네. 이 정도 폭밖에 안 된다면 거기다가 앞바퀴 뒷바퀴를 다 꽂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죠. 네. 근데 싱글을 파크처럼 탈 수가 있게 되면 이제 엄청 재밌어져요. 자전거. 거기까지 가시려면 조금 자전거를 많이 타셔야 돼요. 파크가 더 쉬워요. 처음에 파크 하면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데 파크에서 어려운 거는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와 속도를 제어하는 거 말고 대부분은 다 이런 일반 트레일보다 쉬워요. 내리막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코스의 난이도가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코스를 계속 반복해서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파크가 훨씬 시원해요. 그리고 위험한 지물의 그 포인트들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속도 조절해야 되고, 여기는 뭐 드랍이는 갭점프고, 여기서 우회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더 파크가 사실은 쉬워요. 자, 코너링 좀 예, 조금 가닥이 잡히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뭐 처음 들으시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뉴트럴 포지션과 기울기로 하는 거고, 예, 기울기는 예. 리니드, 리나우, 리닌이 있는데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 잘 조합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 코너링 말고 다른 테크닉들이 좀 채워지면 정말 코너링만 좀 딥하게 해야 돼. 코너링은 코너링만 정말 딥하게 해도 끝이 없어. 오늘 코너링은 이 정도로만 할 거고 네, 이제 또 테크닉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네. 손 좀 정리. 오. 좋아요. 예,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뒤로 앉으려고 하지. 그렇죠, 뒤로. 그렇죠, 그거죠. 뒤로 앉으려고. 윌리는 딱 일단 연습하실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가벼운 기억. 네, 가벼운 기억. 네. 일단은 좀 그렇고 2단 정도로 두시고 일단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느린 속도. 네. 느린 속도에서 하셔야 그나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윌리가 되는 순간 이렇게 앞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봤죠? 네.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살짝 뜨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이게 아니라 점점 뒤로 가시려고 해요. 뒤로. 엉덩이 중심으로. 네. 이게 많이 들리건 적게 들리건 무서우시더라도, 무서우면 다리를 살려보는 거예요. 이게 딱 들렸을 때요. 네. 페달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굴렸다 말다, 굴렸다 말다 하고. 되게 네. 어렵네.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서 앞바퀴가 들릴라, 더 뒤집어지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 앞바퀴가 낮아질라 그러면 페달을 굴리고, 그거의 반복으로 윌리가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기본기를 익히시는 거는 이렇게 엉덩이가 항상 앞쪽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뒷바퀴로 중심을 잡는 법을 익힐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딱 편하게 앉아놓고, 앉아놓고 엉덩이 중심으로. 엉덩이 중심으로 보기에도 아찔한데? 이게 꾹 들어가는 순간 있죠? 그게 이제 정점까지 갔다는 사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브레이크 윌리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주먹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게 이제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그래서 잘 들리면 이제 브레이크 잡고 좀 떨구는 연습 하셔야 돼요. 이만큼만 들려도 브레이크 딱 잡으면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연습들을 해 놓으시면 이제 무서울 게 없죠.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자 우리 브레이킹으로 딱 꽂으면서 드는 거 했죠? 네. 네, 요거를 조금 이제 평지에서 해볼게요. 평지에서 자 요거는 살짝 속도 내다가 자 살짝 속도 내다가 브레이크 반 걸쳐 놓고 마지막 순간에 팔 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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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딱 잡는 거예요. 네, 체중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팔 락하면서. 이해되셨죠? 네. 자, 요거 한 세 바퀴 정도만. 뒤로 잡고, 딱 잡고, 뛰어! 예. 네. 두 브레이크 다 잡아야 돼요. 뒤로. 어이씨. 성우. 오! 막 잡아야지. 기존 연습은 합창이 좋은 거야? 합창이 좋은 거야? 형아, 이거. 앉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앉지 않겠다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브레이크 두 개 동시에 잡으시고요. 오, 멋있다. 아, 이게 왔어요. 엉덩이 뒤로 더 빼면. 더 빼야 돼? 네. 아, 그래? 빼면. 앞으로 가는 똑같은 그. 아, 뒷줄이. 야, 알려드릴게요. 자, 모여보세요. 잘하는 게 좀 더. 그러면 더. 엉덩이를 뒤로 빼면. 오, 형님, 최고였어요. 아, 잘했어?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돼. 붙이니까.
자, 내려오셔서 핸들 잡으시고. 자, 상체 숙이시고. 자, 자전거 제가 위치 어디 있죠? 안장보다 살짝 앞에 있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위치를. 안장보다 살짝 앞에. 네. 자, 다리 굽히시고. 자, 핸들 잡았죠? 자, 그 엔도가 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꽉 잡고 팔을 밀잖아요. 밀어보세요. 밀면서 엉덩이가 뒤로 쑥 빠져야 돼요. 쑥. 뒤로 쑥. 쑥. 다리 굽히지 마시고. 네. 지금 팔 안 폈잖아요. 그쵸? 상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쵸? 자, 다시. 자, 상체 숙이고, 지금 이렇게 꺾여있죠? 그쵸? 다리 굽히고. 자, 엔도가 되는 순간 팔을 쫙 필 거잖아요. 팔부터 피세요. 피고, 다리 피면서 엉덩이 뒤로. 여기 햄스트링 안 땡기시는 분은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자세가 공중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엉덩이가 엔도가 되면서, 앞쪽, 관성이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밀려가신단 말이에요. 밀려가지 말고 뒤로. 뒤로. 오. 보셨어요? 상체 낮추고. 엉덩이 뒤로. 설명은 참 쉽죠? 완성이라도 가야지 등이 있어. 아니, 요게 이제 또. 이성이 깨짝. 자, 여기 관절을 각도를 굽히고 팔을 만세하고. 상체를 숙이면 그런 자세가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제 앞쪽에서 이렇게. 네. 너야 너. 오! 자, 됐습니다. 하면서 뉴트럴이 무너져버리죠? 다리가 굽혀지고 안장이 앉으려고 그러고. 뉴트럴을 견고하게 쓰시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고, 독수리님 같은 경우가 이제 되시면서 제일 좋은 지금 상황이 뭐냐면, 뒷바퀴가 많이 들리고 높게 들리고 적게 들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도가 된 순간에 앞바퀴로 중심을 잡고 있다. 응. 그게 중요한 거. 두 분 한 번. 오. 이야 멋있다. 오. 자, 여기 두 분도 마찬가지로 엔도가 되는 순간에 앞바퀴로 중심을 잡고 계시. 그냥 뒷바퀴가 잠깐 들렸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엔도가 딱 되는 순간에 앞바퀴의 중심으로 중심을 딱 잡고 있던 자세는 뭐 조금 더 위협할 수 있는데 하시고, 지금 떨어지면서 브레이크를 놓으신단 말이에요. 네, 브레이크를 놓는 것보다 잡고 중심을 잡으면서 떨어지는 연습을 하시면 더 좋아요. 지금은 떨어질 때 브레이크를 놓으면 잡혔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뒷바퀴가 툭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독수리님하고 저희 이현 준호님. 준호님은 뒷바퀴가 떨어져도 브레이크를 잡고 계세요. 그건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현님은 브레이크를 놓으면서 떨어뜨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보다 더 잘하시려면 계속 잡고 떨어져서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아요. 이해되셨죠? 뒷바퀴가 떨어질 때까지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요. 우리 안 하신 별라이더. 두 분, 유피디님 제외하고, 별라이더님하고 가평님하고. 앞바퀴가 구르죠? 다시 하세요, 다시! 오, 좋아요. 엉덩이 뒤로! 그렇죠, 더 뒤로! 조금만 더 자신있게 들어보세요. 다리 치면서! 우와! 어, 우리 잘하세요? 잘했어요. 우리 그 별라이더님은 앞바퀴가 락이 됐다, 안 됐다? 일관되게 락되게 잡으시는 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뭐야 가평님은 조금 더 네. 지금 속도가 언제 0이 되는지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어떨 때는 날아가고 어떨 때는 버텨지고 하는 거예요. 그 속도가 탁 0이 되는 그 순간을 감각적으로 정확하게 아십니다. 오늘은 매뉴얼을 할 거예요.
매뉴얼을 그라운드에서 연습해야지 이제 저희가 드랍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매뉴얼과 드랍 동작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뉴얼. 자, 매뉴얼이라는 거는 뭐냐면 윌리는 안장에 앉아서 앞바퀴를 들었죠. 그쵸? 네. 매뉴얼은 뉴트럴 포지션 상태에서 이제 앞바퀴를 드는 거예요. 네. 펌핑과 무게중심의 이동을. 자, 앞바퀴를 들어야 되니까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야겠죠? 뒤에 있죠. 앞바퀴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뉴트럴로 다운. 자, 업 하잖아요. 업을 하면서 뒤로. 네. 그래서 뒤쪽으로 이동해서 뒷바퀴의 무게중심을 이제 실어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거는 앞바퀴를 들썩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 윌리로 따지면 페달 킥을 해서 앞바퀴가 딱 살짝 올라오게 만드는 거. 그걸 펌핑으로 하는 거예요. 보셨죠? 예. 자, 다리 어떻게요? 펌핑. 펌핑. 자, 여기서 약간 뒤로 가면서, 자, 팔도 살짝, 어떻게요? 앞으로 펴주면서. 이렇게 팔로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아니고 다리로 해야 돼요. 힘은 다리로 하는 거예요. 자, 제 다리 보세요. 자, 미는 순간 다리가, 자, 뒤꿈치가 내려옵니다. 약간 내려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힐 다운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뒤꿈치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잘 안 밀려요. 네. 자, 다시. 자, 뉴트럴 정확하게 여기서 펌핑, 펌핑, 다리로 룩. 뉴트럴 정확하게 여기서 펌핑, 펌핑, 다리로 룩, 룩, 룩. 보셨죠? 네, 여기서 같이 무게중심의 이동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제 요, 얘도 많이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요걸 하기 전에 먼저 페달 킥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들썩이게 만드는 게 먼저 중요해요. 캐주얼하게 하셔야 돼요. 우라짜짜짜 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가볍게 툭, 툭, 툭. 이해되셨죠? 네.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밀면서 뒤로 가세요. 더 뒤로 가세요. 지금 뒤로 못 가니까 앞바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볍게 해도 뒤로 가세요. 아, 힘들어.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동작이 두 박자로 나눠지. 다운, 업 하면서 하시면. 꽁!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자, 자전거를 어쨌든 밀어내는 거는 꽁이든 다운업이든 두 동작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다운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자, 그냥 뉴트럴로 딱 서신 상태에서 하커면 그냥 여기서 한 번에 꽁 이러셨죠? 꽁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으로 드시는 분들. 다리를 아래로 밟으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뒤. 뒷바퀴에 있어야 되니까 이동이 어떻게 해요? 뒤로. 뒤로. 뒤로 이동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뒤로 이동하는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다운 했다, 이동한다, 가 아니라. 네. 다운을 하면서 이동한다. 중간에 안 멈췄죠? 네, 이게 한 동작으로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멈추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요? 가면서 간다. 연결해. 네, 지금 뒤꿈치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핸들이 지금 매달려 있어요. 자, 요걸로 두 바퀴만 천천히 해보실게요.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약간 니은 자로 움직임. 내려가고 뒤로 가고. 내려가고 뒤로 가고. 내려가서 뒤로 가고. 그쵸? 네,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 지금은 한 번에 펌핑으로 매뉴얼을 털듯이 하신단 말이에요. 터는 게 아니라 쫙. 네, 앞바퀴가 떨어져도 그냥 뒤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아, 지속. 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 번에 임팩트로 그냥 하고 말아보이신단 말이에요.
뒤가 아니라 앞바퀴가 떨어져도 버티세요. 보셨죠? 예. 네. 그냥 떨어져도 버티세요. 그럼 어떻게 돼? 앞바퀴가 약간 구르다 떨어지죠? 이런 느낌이 나야 좋은 매뉴얼이고, 아무리 많이 들려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속.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버티시는 거예요, 그 뒤에서. 뒷바퀴 위에서 버티고 계신. 털어댄 듯이 하지 마시고, 쭉 해보시겠습니다. 버티는 느낌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버티시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쭉 밀어내는 걸로. 지금 가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하고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하고. 이거는 뒤에서 안 버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쭉 버티시면 앞바퀴가 떨어져도 그대로 가셔야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네, 기동작하고 하시고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금방 된단 말이에요. 노하우를, 어떤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는데, 다 같이 공유해 주세요. 제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운 한 다음에 업 하고 하면 안 들리고요. 네. 제가 꿍 하듯이, 네. 심차게 꿍 그는 상태에서 팔 쫙 펴면, 가긴 가더라고요, 들리고. 그쵸. 그때 힘이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윌리는, 이제 이게 그 마중물처럼요. 어느 정도는 윌리든 매뉴얼이든 임팩트로 어느 정도 들어내야지 무게중심의 이동으로 뒤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작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동작을 힘을 딱 써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몸에서 어떤 모형을 잘 만들어 놓고 있느냐가 앞바퀴를 뒤로 이제 견인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뒤쪽으로 무게중심의 이동이 아직 원활하진 않지만, 예, 중요한 거는 앞바퀴를 수없이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모형을 잘 유지하실 수 있는 거. 예,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체험. 동작해서 한번 해보세요. 다운하고, 자, 팔다리 피면서 뒤로 왔죠. 자, 앞에 보세요. 편하게. 자, 여기서 너무 가슴이 낮아지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상태로 갈 거예요. 상체도 일어났어요. 그쵸? 딱 요 정도가 좋아요. 가슴이 살짝 앞을 보고 있고, 중심 잡으시고. 그렇죠. 자, 여기서 다리 펴보세요. 그 다음에 굽히고. 이걸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네. 팔은 굽히면 안 돼요. 일단은 매달리세요. 편안하게. 어깨가 빠지도록. 어깨 관절이 빠질 정도로 그냥 팔이 매달려 있어야 돼요. 얘를 당겨보세요. 네, 팔을 굽혀서. 이렇게 당기면 좋지 않아요. 그냥 팔은 펴고. 다리로만 하는 거예요, 다리. 체형이 매달리는. 네, 그렇죠. 앞에 보시고. 그렇죠. 요 느낌. 그거를 조금 더 힘 빼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서 힘든 거예요. 아. 해보고 싶으신 분. 나오세요. 유성 화이팅! 잘 찍어줄게. 더위 빛나는 매뉴얼을. 다운, 업, 부드럽게 업. 다리부터 펴야죠. 다리부터. 다시. 네, 팔부터 펴지 말고. 다리가 펴면 팔이 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라왔죠. 다리 밀고 다리 움직이세요. 앞에 보세요. 저 가슴 열고. 그렇죠. 팔 펴고, 다리 펴고. 자, 지금 중심 잘 잡고 계시죠. 이거 봐요. 별로 저는 힘 안 들어도 이게 중심이 잡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잘하셨어요. 그 각도가 익숙해져야 돼요. 가슴이 이렇게 죽으면 시선도 떨어지고 유지가 안 돼요. 얘가 여기 각도가, 매뉴얼은 결론적으로는 조금 여기 각도가 펴져야지 이 뒤쪽 삼각형에 제대로 힘이 딱 실리면서 무게중심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앞쪽으로 중심이 떨어져 버려요. 네. 이렇게 해야지 뒤쪽에 무게중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대요. 네. 자,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쑥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다운 쑥 보셨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나야지 매뉴얼이 편안하게 되는 거고, 이 바이크는 힘들어요.
저는 이제 할 줄 아니까 이바이크로도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이제 처음부터 이바이크로 다 익히는 거는 진짜 조금 힘들긴 해요. 네, 자전거가 워낙 무거워서 무게중심을 제대로 안 넘기면은 안 딸려 올라오거든요. 이게 어쩌다가 딸려 올라와 봐야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기회가 적으니까. 그래서 EMTB는 이런 조그만 턱에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좋아요. 내가 이제 혼자 연습할 때는 앞바퀴가 요 앞바퀴가 요 턱을 지날 때 여기다 밀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낮은 턱을 탁 치면서 그럼 앞바퀴가 푹 하고 튀어 오르면서 약간 더 중심이 잘 넘어가거든요. 조금 낮은 턱 그런 데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장소 살짝 이동해가지고 거기 할 수 있는데, 보면 이제 올마운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올마운틴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리막과 오르막을 다 전천으로 타는 자전거에 대한 이제 장르를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올마운틴이라는 장르는 사실 탄력 주행이라는 거가 원활해야지 제일 재밌게 자전거를 타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내리막과 오르막을 기습적으로 타면서 템포를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리막에서 효율적으로 잘 타셔서 속도를 살려서 오르막을 페달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치고 올라가죠, 펌핑을. 그 다음에 모자란 몇 발을 페달을 굴려서 또 템포가 떨어지지 않게 얼른 오르막을 올라가고 또 내리막을 타고 하면서 전체적인 템포를 살짝 높여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거를 뭐 펀라이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중요해서 오늘은 이제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제가 탄 거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리막의 속도를 펌핑을 통해서 살려와서 펌핑을 통해서 오르막을 페달링 없이 올라가는 요 탄력 주행의 기본 모형이거든요. 내리막과 오르막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체중 이런 걸 이용해서 속도를 계속 잃지 않고 주행을 하는 거예요. 간격이 조금 멀어서 가운데서 살짝 페달링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각도가 변하는 노면의 각도가 변하는 포인트에다가 펌핑을 하시는 거예요. 펌핑. 펌핑은 무슨 동작이죠? 다운업. 자, 노면의 각도가 변하는 포인트라는 거는 평지에서 오르막 여기 각도가 변하죠. 이 포인트에다가 펌핑을 하시는 건데,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쭉 펌핑을 한 이후에도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동안 지구와 수직이 되게, 오르막 경사와 상관없이 지구와 수직이 되게 업 동작을 유지하고 계시면 돼요. 다운, 업이 펌핑이잖아요. 올라갈 때는 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자, 내리막은요, 자, 평지, 내리막, 평지잖아요. 평지, 내리막, 평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내리막과 평지가 만나는 요 포인트에서 이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약간 충격이 생겨요. 그거를 펌핑을 통해서 가속을 만들고, 자, 펌핑을 하려 그러면, 거기서 펌핑을 하려 그러면 무슨 동작을 하게 되죠? 업, 다운, 업? 아니죠. 뭐부터 하게 되죠? 다운. 다운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리막에 진입할 때 무슨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운. 다운. 다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리막으로 가는 자전거에 내가 다운이라는 동작으로 힘을 실어주면 가속이 더 되겠죠. 그 다음에 평지를 만나면 펌핑으로, 그러니까 업으로 치고 가면서 가속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평지니까 뭘 하셔야 돼요? 뉴트럴 혹은 페달링. 네. 이해되셨죠? 뉴트럴에서 내려오면 다운업 하고 뉴트럴 아니면 페달링. 거기서 속도를 더 만들고 싶으면 평지에서 내리막을 내려오기 전에 뭘 하면 돼요? 업을 했다가 높이를 만들어서 다운을 하면 가속이 더 되겠죠. 뉴트럴은 살짝 일어난 상태고 업은 더 많이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지, 내리막, 평지에서는 업, 다운업으로 가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뉴트럴에서 그냥 들어가면 다운 업인 거고요. 다운 업인 거고요. 다운 업인 거고요. 자, 여기서 다운업. 보셨죠? 예. 다운업. 그럼 속도가 더 낮아. 다운업. 다운업. 그럼 속도가 더 낮아. 다운업.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뭘 한다 그랬죠? 업을 하고 다운 업 속도가 더 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높은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이제 위치를 높여주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로 확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더 높게 만들어주는 거죠. 점프? 점프를 하면 되죠. 우리가 배운 점프는 뭐가 있죠? 안 배우죠. 왜 안 배웠어요? 매뉴얼. 매뉴얼. 말하지 마세요. 펌핑. 호핑. 호핑. 호핑이 뭐예요? 점프잖아요. 그럼 호핑은 더 위기를 높아지는 거잖아요. 호핑으로 내리막을 들어오게 되면 더 높은 데에서 쭉 떨어지면서 힘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리막을 점프해서 들어오는 동작을 드롭인이라고 해요. 드롭인. 이해되셨죠? 지금 이제 드롭인을 해볼 거예요. 평지로 오다가 저 내리막과 평지가 경계가 생겨진 저 부분에서 호핑을 하는 거예요. 실제 호핑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제스처를 취해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호핑이 되기도 하고, 네, 실제로 호핑이 안 되더라도 그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호핑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업! 들으셨어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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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어요? 네. 자, 다시 한 번. 되게 가볍게 뜬다. 쉽게 보여줘. 다 심지어. 자, 여기서 일로 놔드릴게요. 업! 이런 식으로 떠나려고 또 세게 하라고. 야, 너 형님이랑 형제 같다. 좀 느낌 비슷한데. 해보세요. 실패. 배우 괜찮아요. 저 동작만으로도 가속이 생기니까. 자, 재도전. 호핑을 하려면 펌핑보다 팍. 네, 조금 더 파이팅! 네, 수직적인 펌핑 있어요. 살짝 빡빡 떨어지죠. 형폰, 형폰. 닿는 거. 다운 소리죠. 순간 여기가 되게 절벽처럼 깊게 느껴지는데 이런 거부터 시각적으로 적응을 하셔야지 이제 드롭이나 이런 걸 만나도 좀 들무져요. 그 호핑해서 떨어질 때 시야가 이렇게 다운 지점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더 앞에 봐야 되나요? 이제 원래는 그 노즈 다운을 시켜주기 위해서 좀 숙이는 동작이 있는데 네. 항상 숙이는 동작을 할 때는 앞을 봐야 되잖아요. 네? 숙이면서 고개가 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봐야 되는 거죠? 멀리라기보다는 원래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숙이기 위해서 내가 몸을 숙이잖아요. 네? 그거와 같이 고정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전거 숙여지는 대로 본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내가 가야 될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를 봐야 된다는 얘긴데? 앞에는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원래 타고 내려오시면 요 정도 보잖아요. 네.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보잖아요. 네. 거기를 보기 위한 시선의 각도만 있으면 된다. 여기 보고 걸어가면 답답하죠. 이렇게 걷으시는 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 걸으시는 분도 없죠. 네. 그냥 여기 어느 정도 보면서 가자. 등산 같은 정도로 할 때 보면 딱 그 정도 시야면 되는 것만 되고. 오늘 잘 하셨어요? 저 드롭인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호핑하고 또 타시던 게 있으셔가지고 하신 거고, 드롭인은 지금처럼 호핑으로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바니홉을 배우면 바니홉으로도 할 수 있고, 바니홉은 더 높은 위치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더 높은 이제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아까 준호님처럼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자, 그래서 평지, 내리막, 평지인데 아까 준호님이 뛰어서 거의 앞바퀴가 내리막 끝에 갔거든요. 그럼 이게 이 모양하고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네. 내가 속도가 빠르면은 더 뒤에서 뛰어서 내리막에 맞춰야 돼요. 랜딩을. 이해되세요? 변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내리막에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모양을 맞추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끝자락에서 뛰어버리면 속도가 빠를 때는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평지에 그냥 떨어지는 거죠. 네. 내가 평지에 떨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속도에 따라서 뛰는 포인트를 조절하시거나 뛰는 양을 조절하시거나 하셔야지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늘 하던 대로 하면서. 여기 있는 지금 속도가 안 나죠. 근데 속도가 잘 나는 데 가서 이런 데서 하시면은 이제 아차 하면은 여기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계시고. 아시겠죠? 준우님 그러면 경계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끝자락. 거의 점프해버렸어요 진짜. 끝자락에 떨어지면서 이제 페달이 이렇게 털렸죠.
랜딩하면서 좀 위험했어. 그런 거에 대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점프를 앞으로 점프를 하셔도 마찬가지고 드랍을 해도 마찬가지. 속도가 빠르면 비거리가 길어진다라는 그거에 대한 조절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다 됐고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응? 기존 사진을 찍고 갈까요, 그러면? 그러시죠. 우리 5회차인가요, 우리가?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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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 빠진 게 있나? 혹시 여기 쓰시죠, 제가? 네. 확실히 오후.